주제는 지네릭이에요. 지네릭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주제 예제를 보면 이렇게 number i32이고 그리고 return 타입도 i32예요. 지네릭에 대해서 일단 정의부터 먼저 좀 내릴게요. 지네릭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네릭 is a method라고 그럴까요? method to match input type and output types. input 타입과 output 타입을 매치시키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있어요. 두 번째는 is to bind라고 그럴까요? bind the types of input and that those of output. 이게 무슨 말이냐?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타입들을 바인드한다는 것은 뭐 제한한다, 바인드, 묶는다, 리미트한다.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제한한다. 사용예를 보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입니다.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인풋 타입과 아웃풋 타입 간에 정의한다 그럴까요?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type과 output type. input type과 output type의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혹은 또 이러한 타입들의 limit, bind, 제한하는 또 방식.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이 정의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i32를 받았어. input 타입은 i32, output 타입도 i32. 그래서 return number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에러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오를 return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i32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UA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여기도 UA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같은 걸로 들어와서 number, return number 5 들어가면은 5를 이렇게 그대로 UAS로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얘를 뭐 다른 방식으로 또 return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return할 방식이 있겠죠. 어쨌거나 input 5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지정하려고 하니까 번거롭단 말이에요. 번거로우니까 요걸 요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자, 어떤 의미냐니까, 얘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죠. 자, 넘버가 있고, 이 넘버는 어떤 타입이에요? 그 타입이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타입을 우리가 이름을 t라고 붙이자는 말이죠. t라고 해도 되고, 뭐 a라고 해도 되고, 뭘 하더란 상관이 없습니다. a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abc라고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글자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요. a. 어쨌거나 이런 타입이 있다, A라는 타입이 있다고 우리가 상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number가 이 A라는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리턴 되는 값도 이 인풋된 것과 같은 타입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얘는. 그죠? 그러면 이제 O를 넣더라도 되고, 혹은 O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 A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어쨌거나 같은 값이 리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여기다가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어쨌거나 인풋과 아웃풋 간의 타입이 서로 같다는 관계, 관계죠.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output 뭐예요? 이건 equally, equal, 같다. 같다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네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돼요? 인풋 타입과 아웃풋 타입이 같다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my 타입이라는 타입이 있느냐는 건데, 그런 타입이 있을 수 있죠. 왜냐니까 만약에 struct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struct 해서 my 타입인가요? 타입.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return number 해서
그럼 L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unused다. unused다니까 얼로 unused다. 얘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에러 메시지도 없고 경고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myTyp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입이 있어서 그 타입을 내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네릭이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다 myType을 적어줘야 된다. myType. 그러면은 이런 스트럭터가 없다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없죠. 왜냐니까 컴파일러가 아하 이 myType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정한 데이터의 종류이구나. 아니죠.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고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거죠. 어떤 타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네릭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렇게 한 글자 T면 T, 뭐 T 다음에 U, Z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시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점점점 재밌어집니다. 점점. 다음 예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에 봤던 내용이네요. 봤던 내용 지워버리고 다음 예제. 자, 이번에는 T, 지네릭 T를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넘버는 T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오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프린트 얘는 리턴 값이 없죠. 자, 그러니까 에러는 전혀 없겠죠. 지금으로 봐가지고 T를 받았다. 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지네릭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이고 요렇게 자, 요렇게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보다시피 요렇게 뭐예요? 아규먼트의 타입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러스트의 경고가 나오죠. 에러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아규먼트는 인풋은 모든 아규먼트 모든 베리어블은 반드시 타입이 지정되어야 되고 타입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그 타입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이 타입을 유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얘가 UAC인지 I32인지 F64 지금 F는 될 수가 없구나. I16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타입을 반드시 아규먼트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T를 붙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니까 이 number error가 떴어요. 그래서 T doesn't implement debug. debug를 implement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는 뭐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어쨌거나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거나 타입을 지정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여기 어떤 structure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hello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타입이란 말이에요. 어떤 타입이 있고 그 타입이다 라고만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타입이 프린트가 될 수 있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이러한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없는 타입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타입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타입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인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 T는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 우리 좀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타입이다. 그 디버그라고 하는 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다는 것은 트레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디버그 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임플멘트했다는 것은 프린트 라인이 얘를 이 속에 넣어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프린트 라인은 얘를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35장에서 다룰 트레이트라고 하는 장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어쨌거나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T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버그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 했어야 되고 O라고 하는 것은 O는 어떻게 되나요? O는 얘는 I32일 수도 있고 I16일 수도 있고 U8일 수도 있고 그죠? 혹은 U16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경우든 얘네들은 다 디버그를 임플멘트한 타입들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어떤 것이든 좋다. O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디버그를 임플멘트를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출력해 줄게 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디버그를 임플멘트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러가 뜨게 되겠죠.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컴파일러가 차단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니멀인데 이것도 일단 찍어놓겠습니다. 애니멀 해서 이 타입입니다. 모든 스트럭트는 그 자체가 새로운 독립적인 타입이에요. independent, dependent type, which we 우리 개발자죠. 우리가 증의한 타입입니다. i32나 뭐 i16과 마찬가지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적인 타입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프린트 라인 t는 디버그를 한 것이면은 출력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프린트 라인 t를 이렇게 한정을 한 거예요. 그죠? 아이템. 그래서 이제 메인 애니멀을 만들고 넘버도 하고 근데 넘버는 출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얘는 i32란 말이에요. 보다시피 타입은 타입에러가 왜 타입에러가 되어있나 얘 때문이구나. 자 보시면은 얘는 i32죠. 그죠? i32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찰리. 찰리라고 하는 것은 애니멀이라고 하는 타입이고 이 타입은 우리가 만든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타입이 이렇게 프린트 라인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타입인지 아닌지 프린트 라인 매크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 타입, 우리가 만든 이 타입이 디버그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니멀 다전트 임플멘트 디버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임플멘트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는데 임플멘트 하는 것도 디버그 임플멘트는 아주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우리 대신에 임플멘트를 해줘요. 그게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문장을 요렇게 샵에다가 딜라이브 디버그 요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애니멀이라는 스트럭트가 프린트 디버그를 임플멘트 할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줘요. 그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우리가 이따 볼 겁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런 예제, 요런 예제. 이번에는 partial order라고 하는 compare. 스탠다드의 comparison의 partial order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의 comparison이에요. comparison. 비교한단 말이죠. 비교. 얘는 스탠다드의 format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format module이에요. 거기에 display라고 하는 트레이트입니다. 디스플레이 트레이트. 그리고 얘는 파셜 오드라고 하는 트레이트입니다. 파셜 오드 트레이트. 자,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compare and display라는 펑션에 t는 디스플레이 타입이고 디스플레이라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타입이고 u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파셜 오드라고 하는 트레이트도 임플멘트 이게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플러스로 표시해서 이두 개의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타입이라고 유라고 우리 정의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스테이트먼트라는 아규먼트는 t 타입이고 num1과 num2는 u 타입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프린트 라인에서 스테이트먼트 뭐 num1, num2, num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수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인 첫 번째 listen up이라고 하는 그죠? listen up 얘는 어디 들어가냐니까 t가 되죠 t 그죠? 얘가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한 타입이라는 거죠 그죠? listen up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str입니다. str이 뭔지 나중에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시 해서 볼 거예요. str이고 얘는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 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보고 str이네 랩 str이네 랩 str이라면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용서해 주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예요. 9는 보니까 뭐예요? 9 i32네 i32면은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partial order 그러니까 순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partial order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나와 있죠. left hand, right hand 쭉쭉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 드려요. 예제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 우리 공부할 겁니다. 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입니다. 그리고 9와 8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9와 8은 i32고 i32는 디스플레이도 할 수가 있고 그죠?
프린트 라인이란 메소드가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프린트 라인과 상관없이 파셜 오더에서 8과 9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과 9네? 그럼 얘는 여기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8과 9는 또한 같은 타입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같은 타입. 둘 다 U잖아요. U. 그러니까 9와 8은 같은 타입? 같은 타입일 수 있지. I32이니까 지금 디폴트로. 그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 정도면 내가 만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에러가 없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